불안함과 공포감 같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한강 작가의 조각 작품들이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위치한 우진문화공간은 젊은 신예 작가들에게 새로운 도약으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공간으로 이번 2021년 전라북도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청년 작가 한강의 분리공포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696번가의 빛, 선미촌 등의 지역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대상의 이면과 그림자를 표현해오던 한강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인 세퍼레이션 피어는 분리 공포라는 것을 주제로 작업을 하였는데요. 작가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이라는 감정들을 그 제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서 이제 작품으로서 표현을 해본 작품이고요. 첫 번째 개인전인 만큼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작은 위로를 건네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